오늘 다시 어제 200에서 어제는 두 장면 위주로 이렇게 됐는데 자동으로 조금 더 다양한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PD, 똑똑한 PD가 만드는 동영상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쪽 장면에 이제 그 제가 있는 화면 이렇게 보인 거죠. 이런 건데 이 벽을 이렇게 스튜디오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좀 경쾌한 음악을 했는데 좀 줄이고 사겠습니다. 이건 다 스크린에 있는 거에 이제 오디오만 줄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환경, 즉 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 벽을 그냥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배경하고 약간 다른 이런 게 나오고 여기 처리도 이제 400에서는 아이스 400, 그러니까 아이보드 400을 설치한 장비에 이제 아이보드 400을 넣게 되면 더 멋있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약간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유령이 필요하죠. 그런데 200에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크로마키 없이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할 때 전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칠판에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쓰는 것이 있는데 이 칠판을 쓰려고 이렇게 한자 이쪽에 그 펜을 가면 여기서 뭐 제가 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펜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장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장면 아까 이 장면에 여기다가 지금 이 펜 장면 이렇게 놔야 됩니다. 칠판을.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린다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커지는 거죠. 이 개념 전자칠판에서 하는 동작을 아이스튜디오에서 읽어다가 자동을 하는 방식 이것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스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팅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간단히 타치로 가게 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전자칠판을 여러분 프로젝터나 지금 쓰고 있는 텔레비전에 그 보이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해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키트를 해서 이제 복잡한 전자칠판 뭐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환경에 다 될 수 있게끔 아이스튜디오에서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환경 이것은 교탁입니다.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탁인데 이제 저희 두 가지죠. 칠판에 다 넣는 거 교탁에 아이스를 넣어서 같은 방식 교탁에 할 때는 이제 그 학교에 보면은 그 프로젝터나 칠판 저기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활용해서 교탁으로 하면 된다. 전자교탁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큰 프로젝터가 있으니 거기를 연결해서 바꿔주고 전자칠판 같이 조금 작은 데죠. 칠판에 뭐 요즘은 이제 90인치도 85인치도 나오고 굉장히 크게 쓰도 되지만은 어쨌든 칠판을 쓰는 데는 칠판 안에 이 저기 장치 안에다가 이 아이스를 넣어서 아이보드라는 것은 전자칠판에서 그걸 하게 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보드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 여기 보시면은 줌이 여기 나오고 있고 렌더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각인을 할 때 앞에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학생들이 보고 있는 장면을 거기 같이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칠판만 하지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칠판 화면으로 이 모니터에 칠판을 이렇게 이제 클릭만 해주면 칠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앞에 저 교실은 저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제가 이런 칠판에서 칠판 내용을 보이면서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은 지금 프로젝터에 이걸 보이고 저걸 보이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내일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도큐멘트 카메라 얹어놓고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것이 카이스트에서 교수님께서 여기도 신화상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쓰는 거 더 편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 교수님 말씀이 있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 말씀하시면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려야 선생님도 편하게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다림의 그 아이스 200K는 이제 여기 요 칠판이 일로 나오는 건데 칠판에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걸 이제 그 그리는 순간 이제 커져서 학생들은 저기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림에 뭐 이제 펜을 색깔을 바꿔가지고 뭐 이제 노랑을 했다 그러면은 이 다림을 더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계 분들은 다림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 얘기를 했으니까 저렇게 이제 변하게 해서 여기다 이제 많이 그리면은 지금 저것처럼 자동으로 커집니다. 저 화면이.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은 선생님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저 장면이 자동으로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또 선생님이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가고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쪽을 보고 말씀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지금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는 한 사람 전부 아이컨택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가서 보면 어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소위 그 선생님이 보여야 될 미디어들 다음 장면을 보여줄 거 또 PD 혹은 TD 장비를 조작하는 이제 조작자가 다 없이 이 아이스튜디오가 똑똑한 PD, 똑똑한 MD, 똑똑한 TD가 돼서 그걸 다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PD가 지금 그 선생님 강의하는 걸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만큼 할 수 있느냐. 전문 방송인이 선생님 강의를 이해했을 때 것이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전체 교실 환경도 보여주고 또 선생님 모습도 보여주고 내용도 보여주는 걸 변화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아이보드 200의 기능입니다. 300은 조금 더 멋있게 됩니다. 400은 아주 전문가 일반 방송에서도 하기 어렵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저 이제 아까 말씀 TDMD가 있지만은 이 여기 보이는 그 장비를 가서 보면은 방송인 장비를 선생님들 보면은 이것을 엄두가 안 나죠. 복잡하니까 여기 뭐 이런 장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방송 문화였죠. 그 다음에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또 시간이 많이 들어요. 때에 따라 편집해야 됩니다. 이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를 만든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결선 또 사용법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강의 영상 만들어지는 것은 효과적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다림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이 스마트 기기로 이제 강의가 전달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되냐? 이제 몰입감 있는 영상 어떻게 잘 만들자. 콘텐츠 제작 시간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자 이것인데 사실 지금 그 강의 하나를 만들어서 EBS 같은데 16코스를 나간 거나 이런 거 다 계약 한번 했다면은 상당한 돈이죠. 왜냐하면 그냥 칠판 찍는 거라 하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촬영, 편집, 기획 또 이 레코딩 하는 사람들과의 그 큐시트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이 작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방식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비디오를 보는 수업하고 교실에 가서 실판 수업을 보는 거하고 한번 비교했을 때 학생들 집중도가 어느 게 더 나은가. 어느 방식이 더 편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자동 스위치, 자동 PD, 자동 MD라는 것은 이런 강의 화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크로마키에서 하면은 또 이 장치 그대로 앞에 크로마키를 놓고 앞에서 여기를 보고 수업하는 거는 일반 아이스튜디오 모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교실의 칠판인데 이것만 뒤로 해서 뒤에 크로마키를 놓고 하면 이제 이런 방식의 또 강의가 되기 때문에 꼭 칠판을 꼭 써야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칠판 쓰는 방식에 의한 수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가고 또 이 모니터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모니터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모니터로 해서 가고 있는 그 장비인데 뭐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교실에 이걸 집어넣으면 완전히 수업이 자동화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이 교실 제가 늘 좋아하는 이제 이건데 그 교실 클래스룸에 여기 한번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BC AD 1800년도 이때는 그 노 블랙보드, 블랙보드 칠판이 없었던 거죠. 이게 교실에 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나 산상수훈 할 때 그 보이스로 소리로 확성기도 없이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교실에 칠판이 없는 거는 다 그 정도로 작게 된 거죠. 그 안에서 해오던 그 교실 수업에 이제 칠판이 생기면서 소위 프레젠테이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글씨를 쓰고 설명하는 칠판이 없는 미팅은 미팅이고 커피숍에서 하는 거고 칠판이 있는 교실에서 하는 거는 클래스다, 회의실이다. 이제 언제든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터나 칠판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교실. 오늘 이게 전자칠판. 전자칠판을 스마트폰으로 하려니까 스마트 전자칠판. 내지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과 칠판과 선생님. 그렇게 만든 한 방식을 지금 아이보드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교실이 불과 200년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이제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쓴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펜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 2006년도에 그 아이튠스 U가 그 되는 걸 보고 이 유튜브라는 회사를 인수하죠. 유튜브가 인수됐다. 그리고 2010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그 한 거니까 이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고 2020년도에 이제 4G, 5G가 되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는 5G를 벌써 오픈 시작했죠. 그때 모든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이 지금 아프리카까지 사실은 4G 베이스로 다 간 것입니다. 그때 통신사가 3G 깔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4G로 다 돼서 지금 브라질 통화이든 어디 아르헨티나든 지난번에 제가 브라질의 이과스포크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패친분하고 화상에 깜짝 놀랐고 또 얼마 전에 저 그 네팔과 그 줌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서 그 화질이 너무 좋은 HD급으로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4G는 다 됐나 보구나. 그 스마트폰들은 다 갖고 있구나.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COVID-19 2019년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2019년도 2월에 이은혜 장관께서 우리 부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 장관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면 됩니다. 자신이 맞는 공부를 하게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선생님 강의를 플립러닝으로 강의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충분히 교실 수업보다 나으니까 간단한 200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도 무상 버전이라도 쓰게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2020년도에 그 4G, 5G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이 4G, 5G 플랫폼이 되면서 소위 줌 미팅이 왔다. 구글 미팅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미팅이 된다. 우리 미팅이라고 그러지 이거 클래스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교실은 뭐예요? 스마트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왜 미팅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역시 칠판에 대한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모드, 그 미팅과 줌으로 하는 그거를 이제 새롭게 하는 방식이 이 스마트 클래스가 돼서 이걸 통한 이 교육 플랫폼,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또 전자칠판에 쓸 때 저희는 아이보드라든지 아이보드에 의한 교육 방식이 될 때가 됐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에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고 그린 스크린 있고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교실에서 회의실에서 선생님 강의실에서 교회에서 다 이 방식을 이제 교실 안에 있는 사람용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사람용으로 이것이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소위 이 새로운
아이스드 200K. K자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얘기한 몇 가지들을 더 넣어서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노트북까지 와도 자동으로 되게, 또 전자칠판은 같은 거죠. 다른 장비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 자동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집어넣고 원터치로 더 자동화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오늘 그런 실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들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방식의 미디어 플랫폼 하에서 4G, 5G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그 소위 스마트 교육,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선생님과 칠판 있는 교실을 볼 때 그것이 실제 교실에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 수업이 된다면 교육의 역사는 앞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가 또 이제 많이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신다는 데도 있고 잠깐 만나고 이제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 이제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잠시 확인하는, 어제 약속한 내일은 조금 더 다양한 200K를 이용한 다양한 길을 보인다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멋진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USB만 가지고 와서 전자칠판에 꽂고 전자칠판 수업하시면 이렇게 생긴다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